반갑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유학까지 공부를 했어요. 유학과 관련된 교육과 과거, 그리고 이제 유학자들이 대부분 맡게 되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정리를 갖다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교육 파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고대 교육. 우리 대부분 아는 사실들이에요. 소실왕 때 이제 태학 설립, 유학에서 공부했죠. 중앙의 유교 교육기관,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경당. 이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몰라. 근데 이제 지방의 사립교육으로서 무술을 같이 가르친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앞에서 다 배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화랑도. 화랑도 자체가 이제 무술과 학문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유학이랑 또 일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화랑들이 유학을 공부했던 흔적을 보여주는 임신석에서 화랑들이 이제 6.25공전 열심히 공부하자면서 비석에다 약속을 새겨놓은 거예요. 언제, 맨날 며칠까지 우리 6.25공전을 갖다 공부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세속 5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직접적으로 이제 그 유교랑 연결되진 않는데 교육이랑 연결되어 있죠. 화랑도 있죠. 화랑들의 어떤 이제 행동 지침, 지켜야 될 지침들이에요. 뭐 임전무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진평하게 이제 세속 5궐에서 우리가 암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라고 합니다. 자, 통일신라에서는 중대 신문왕 때 국학이 설립되어 유교가 이제 보급되고 이게 이제 왕권 강화랑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대 끝물에 경도광 때 가면 이게 국학이 잘안 굴러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이름을 태학감으로 일시적으로 바꿨다가 금방 돌아와요. 태학감으로 한번 바꾸고 박사와 조교 같은 선생님들을 갖다 두면서 이 국, 그, 그, 그 국학을 갖다 진흥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근데 뭔가 잘안 돼요. 경도광에 했던 거는 뭔가 다잘안 돼. 그리고 이제 하대 원송학, 독서삼풍과, 국학 학생 있지 않습니까? 국학 학생들을 졸업시험을 보는 거예요. 졸업시험을 봐가지고 등급을 상중하 세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애들을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예요. 시험에서는 중품이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원래는 상중하인데 상중하 줘버리면 너무 쉬워요. 학생들이 그냥 아 이거 독서삼풍과구나 하니까 사료에서 중품을 일부러 빼버리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노효경 등을 시험을 봐 관리를 채용하였다. 노노효경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유교 경전이에요. 근데 노노효경을 중고수들은 암기를 약간 익숙해지게 봐주면 좋아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신라가 노노효경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노노효경이 부각돼서 어떤 사료라든지 선지가 등장하면은 신라 사료예요. 신라가 이제 유교 경전이 되게 많아요. 사서 삼경 플러스 기타 등등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신라 애들이 특히 노노효경을 중시합니다. 노노효경 붙어서 딱 등장한다? 그러면 이제 요건 신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동시대인 발해 있지 않습니까? 발해 주작대로랑 이름이 비슷한 주자감이 있습니다. 주자감. 그리고 이제 발해 대표적인 문안기구인 문적원. 요두 개도 시험에 간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발해 기구로서 대략 이제 역할만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주자감에 헷갈리는데 주작대로랑 연결해버리면 거저먹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고려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이제 컴퓨터가 좀 버벅댔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상태가 안 좋길래 왜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한능검 교재 작업한다고 거의 하루에 한 4시간씩 이렇게 잤더라고요. 이게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한 4시간씩 이렇게 자고 막 일을 하고 공부를 해도 몸이 버텨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그게 이제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약간 잠 줄이면서 공부하셔도 좋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단기간에 끝내십시오. 저는 여러분 나이 때한 20대 이 정도까지는 거의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자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재능이 이렇게 뛰어나고 이런 편이 아니고 그냥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되게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하신 분들 계시고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 있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이제 좀더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뭐 이렇게 그 좋은 결과가 이제 금방 나올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이제 4시간 자면서 공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 공부가 되게 잘 돼서 지금도 일 같은 거할때 이제 그 중요한 일 같은 거 있으면 새벽에 그 모닝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신청 약속을 한다든지 신청을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공부할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친구들이라든지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권해봤는데 안 맞는 사람들은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맞는 사람들은 이제 푹 자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처음에 이제 한 4시간씩 5시간씩 이렇게 이제 그 습관을 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습관이 들고 몸이 거기 적응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4시에 그러니까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뭐그 12시 되면 이제 잠이 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갖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갖다 시간을 갖다 늘려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에 공부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한 공부예요. 자, 그 공무원 시험 한국사를 갖다 이제 빨리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고려의 교육기관 들어가죠. 안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조선의 향교라는 있죠. 성균관 밑에 있는 지방의 국립교육기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고려도 그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고려 때는 이름이 아직 정착을 안 해서 향교형은 혹은 향학이라 불렀어요. 향교는 보통 이제 조선의 지방의 국립교육기관을 보고 향교라 많이 불러요. 고려 때 이미 비슷한 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성종 때 있지 않습니까? 요 향교의 경학 박사, 유교 경전을 가리키는 박사들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려의 이제 가장 중요한 국립교육기관, 국자감은 우리 익히 배웠죠. 고려 중앙의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 성종 때 정비가 되었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국자감의 커리큘럼이요. 국자감의 커리큘럼이 언제부터 정비가 되냐면 예종 때 관학진흥책으로 여러분 칠제 기억나시죠? 칠제. 칠제 때부터 정비가 되는데 칠제의 과목은 시험에 절대 안 나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칠제가 나중에 인종 때 가서 경사육학으로 한 과목 빠지면서 줄어든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경사육학으로. 그 경사육학이에요. 경사육학. 유교 경전과 관련된 세 개의 과목과 기술과 관련된 세 개의 과목인데 이걸 엄밀히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는 일단 고려의 국자감의 커리큘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기술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에는 기술학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과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좀 고난도로 나오면 아무래도 유학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엘리트들이 다니는 그 학부예요. 기술학부는 밑에 시다바리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세 개는 두 문자를 따주면 좋아요. 두 문자를 따기가 쉬워요. 국가의 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국가 그리고 클태 스승사자에서 국가에서 가장 큰 선생님들이 가장 좋은 교육기관의 가장 상위 클래스에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연결해서 외우지 마세요. 그냥 유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제 정말 최고난도 문제에서는 요 품계를 갖다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건 심화가서 정리하면 됩니다. 국태사도 심화에서 이제 문제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국태사. 근데 종종 물어봐요. 선지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학부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유락, 서학, 산학이 전부 기술학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학 그리고 이제 글씨 쓰는 거,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특징은 이제 고려에 있죠. 경사육학에는 기술학부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요거 빼고 그 밖에 기술학 과목들은 그냥 해당 관청에서 대충 가르쳤던 거예요. 조선도 그래요. 조선도 기술학은 그냥 해당 관청에서 대충 가르칩니다.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갑니다. 가장 중요하죠. 정근대 이제 강론이라든지 정치사라든지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제 조선이에요. 조선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전시되는 조선과 뭐가 달랐는가 그거를 공부하는 게 정근대 역사예요. 자, 조선 교육제도의 특징은 있죠. 유학 중심의 교육이에요. 고려랑 비교했을 때 고려는 불교와 유학이 그 공존하던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 조선은 이제 진짜 유학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동시에 이제 고려랑 비교했을 때 교육기회 같은 게 많이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서당 들어봤죠? 서당. 애들 다니는 서당. 그 서당이 이제 일반화되는 게 조선시대에 와서요. 이런 현상들이 교육기회가 조선시대에는 확대됐음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조선의 이제 교육과정 커리큘럼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막 시험에서 물어보고 이런 건 아닌데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알아야지 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어요. 초딩들은 서당 다닙니다. 서당. 이미 얘기했죠. 초딩들 초등학교 같은 거. 근데 우리 지금 초등학교랑 차이가 있다면 사립이에요. 사립. 그 다음에 이제 중등교육기관이 한양에 있는 국립사학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국립향교 그리고 지방에 사림들이 세운 서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의 수능과 비슷한 속과, 속과를 봐요. 수능, 시읒, 속과, 시읒. 수능과 비슷한 속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험에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립대학, 중앙의 국립대학인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돈이 있고 이렇게 공부할 여건이 있는 학생들은 성균관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험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균관에 가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성균관에서가 아니라 서원에 남아서 계속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게 성균관이라든지 서원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마지막 이제 공무원 관리가 되기 위한 시험인 대가를 갖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리가 되기 위한 공무원 시험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의 이제 커리큘럼.
자, 그리고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살펴본 주요 교육기관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당은 너무 쉬워요. 색깔도 뚜렷하고 경쟁자도 없어. 그냥 사설 초등교육기관 애들 다니는 거죠. 그리고 천자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동문서수본 나중에 고수가 될 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등교육기관이 몇 개가 있는데, 자, 사학이랑 향교랑 서원이 있어요. 먼저 사학향교는 국립이요, 국립. 교육기관을 구별할 때 포인트는 어느 지역에 있나, 국립인가 사립인가, 그리고 등급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사학은 한양 중앙에 있고 있죠. 국립중등교육기관이에요. 다른 지역에는 없는, 한양에만 있는 중등교육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향교는 있죠. 각 도시마다 있어요. 각 도시마다. 각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 국립교육기관이에요. 뭐 중등이라는 수식어는 실제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초등교육기관이랑 나중에 고등교육기관은 성균관을 구별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 여러분 잘 잡아야 되는 거. 자, 그 유교적 교육기관이 있죠. 성리학적 교육기관은 제사에 되게 집착합니다. 왜? 진의 정통성, 진애가 어디서 뻗어나왔는지에 집착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성리학은 정통성을 중시하는 유학의 일파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뻗어나와서 우리 족보가 어떻게 대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 시작이 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제사를, 그래서 그 성리학과 관련된 교육기관들은 제사를 지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제사의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이. 그 대상이 공자인지 공자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공자. 공자가 최고지 않습니까? 그 공자한테는 아무나 제사를 못 지내요. 아무나. 공자한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립이라야 돼요. 국립.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최고학부라야 돼요. 그 지역의 최고학부. 서울에서는 지금 성균관이 최고학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자한테 제사를 못 지내요. 그러니까 성균관에 제사 지내면 그냥 따라서 같이 지내요. 얘들은. 그리고 이제 향교는 있죠. 얘 국립이고, 그리고 각 도시를 대표하는 국립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자한테 제사를 지내요. 성현이 바로 공자라고 있습니다. 성현, 성스러운 현자, 공자. 그 다음에 이제 향교 규모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성균관이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성균관이 규모가 200명이에요. 학생 규모가 200명이에요. 그러면 향교는 있죠. 성균관의 절반이 채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도시마다 규모가 다 다른데 성균관 200명의 절반이 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문묘재향대성전. 자, 요 키워드들이 거의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성현재향,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묘가 있다, 대성전이 있다. 이 세 개가 거의 같은 의미예요. 자,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문묘라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문묘 안에 있죠. 문묘 안에 여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중에서 공자한테 제사를 지내는 중심 공간을 대성전이라 불러요. 가지고 요거는 행위예요. 성현에게 제사, 공자에게 제사. 그리고 이제 문묘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리고 이제 이 문묘 안에 건물이 대성전이란 건물이 있어. 이걸 세 개를 구별해도 좋아요. 근데 구별 안 하고 이 세 개가 거의 같은 의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암기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거는 거의 같은 의미다. 공자한테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다. 자, 다음에 이제 서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원은 이제 지방에 이제 사림들이 만든 우리 V자, 사림들의 승리를 갖다 향촌의 승리를 상징하는 유, 향, 소 중에 요 서원 얘기하는 거죠. 사림들이 만든 지방의 사립교육기관. 여기서는 공자한테 제사 지낼 수 있다 없다. 사립이라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이 얼마나 많은데, 얘들은 선현한테 제사를 지내요. 선현. 성현이랑 선현이랑 발음이 비슷하지만 완전 달라요. 성현은 공자, 성현은 공자. 선현은 누구냐? 각 지방,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사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송시열이라든지 이황이라든지 이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후대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 기리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서원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황에서 뻗어났다, 이에서 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원이 많을 때는 거의 천 개 가까이 만들어져요. 천 개 가까이. 근데 여기서 시험에 딱 나오는 서원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거의 95% 이상, 거의 98% 정도가 백운동 서원이 나와요. 요건 완벽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백운동 서원. 이 서원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천여 개의 서원 중에 왜 이 서원만 시험에 계속 줄기차게 나오냐면은, 자, 최초의 서원이요. 최초의 서원.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서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원과 관련된 키워드들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주세붕이 만들었다. 풍기군수인데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주세붕이라는 관리가 만들었다. 왜? 누구를 모시기 위해 만들었냐? 안양, 성리학을 도입한 안양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운동 소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나중에.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소원들 중에 사액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액소원. 사액소원은 뭐냐면, 여러분, 사립대학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립대학들 중에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사립대학교가 있어요. 이번에 지금 막그 뉴스에서 지금 막 이제 그 나오고 있는 게, 인하대라는 대학이 꽤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근데 인하대가 원래는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던 대학인데, 이번에 뭐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나?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의 지정을 갖다 못 받게 됐다면서, 인하대 동문들 학생들이 막 시위하고 하는 내용들이 기사에 뜨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익소원은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립학교, 사립소원이, 아니, 소원이요, 소원.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이 소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노비도 주고, 땅도 주고, 동시에 간판도 새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익소원이요. 이 백운동 소원이 사익소원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황이 있지 않습니까? 왕한테 건의라는 거예요. 이황이 활동했던 게 명종입니다. 문종왕후 요시기 때. 이왕이 명종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얘를 최초의 사익소원으로 만들어요. 그 최초의 사익소원의 이름이 소수소원이요. 그래가지고 백운동 소원이 소수소원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얘는 워낙 중요하니까 얘와 관련된 키워드는 다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우리 유향소 있지 않습니까? 유향소는 조선 초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향약과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등장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사대사박이에요. 대충 말하면 사대사박이에요.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 때냐면, 둘다 조광조랑 관련된 중종 때요. 지었지요. 중종 때요. 중종 때. 중종 때그 조광조가 최초의 향약, 중국의 엿시향약을 갖다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향약 등장하고, 동시에 중종 때 있지 않습니까? 요 주세봉, 중종이랑 지읒자랑 친해요. 지읒지읒. 조광조도 지읒지읒, 중종도 지읒지읒, 주세봉도 지읒. 그래가지고 이제 요 주세봉이 중종 때 있지 않습니까? 안양을 모시는 소원을 갖다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성균관 들어갑니다. 한양에 있는 국립중앙교육기관. 당연히 성현 공자한테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정연금호, 요 향교랑 구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묘, 대성전, 성현제왕은 똑같은 키워드라고 있어요. 동문서문은 좀 어려운데, 문묘가 궁관이라고 있어요. 요 안에 이제 대성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공자 제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선비들 같이 제사를 갖다 지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동문서문인데, 얘네들은 마이너한 애들이에요. 대성전이 주인공이지. 요까지 이제 딱 정리해서 요 소유 교육기관들을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서원, 그리고 이제 성균관, 그리고 이제 향교, 그리고 이제 사학을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서당은 나오면 그냥 거저주는 거죠. 자, 여러분의 센스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교육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평면도예요, 평면도. 지금 대성전 나와 있죠. 요거 보고 있죠. 이게 무슨 교육기관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요거 보고. 무슨 교육기관일 것 같아요? 일단은 대성전 나왔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성균관 아니면 향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느낌으로 뭘것 같아요? 성균관일 것 같아요? 향교일 것 같아요? 규모가 이게 200명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향교입니다. 성균관은 부속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200명 정도 수용하지 않습니까? 뭐 존경각이라든지 주변 부속 건축물이 엄청 많아요. 이건 이제 향교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명륜당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강의실이에요. 어떤 교육기관이 다 있어요. 향교도 있고, 소원도 있고, 성균관도 있고, 사학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의실을 갖다 명륜당 이렇게 부른 거예요. 집착하지 마세요. 아, 그거구나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 성리학 아동수시선은 여러분 잘 아시는 주자 선생님이 쓴 소학, 이것만 확실히 체크하고 갑니다. 나머지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의 경복요걸도 챙겨가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가 쓴 경복요걸. 이가 좀 애들 가르칠 때좀 가격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왕 가르칠 때도 집요하게 가르쳤죠. 가지고 이제 애기들 가르칠 때도 격몽, 격이 칠격, 때릴 격이에요. 몽, 아이들의 어리숙함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어리숙함을 갖다가 때려서 깨우는 있죠. 요결, 이가 쓴 아동수신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해보죠. 문묘는 처음, 문묘가 이제 처음 설치된 거는, 공식적으로 설치된 거는 고려 충렬왕 때 안양에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을 도입하였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 안양이 성리학을 도입했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면, 안양이 공자를 모시는 문묘로 갖다 처음 설치했어요. 충렬왕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양이 성리학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안양이 처음 문묘로 갖다 설치한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 문묘에 모셔져 있는 애는 일단은 주인공은 공자예요. 그다음에 동무 서무가 있다고 했는데 안 외워도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공자의 제자들 있어. 공자 제자들 이름 몰라도 돼. 그다음에 우리 선현들이 같이 모셔져 있어요. 문묘로 갖다 서술할 때 선현이란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선현 들어갔다고 무조건 서원 아닙니까? 이거는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성현은 서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현은 서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선현은 서원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문묘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묘에서는 선현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부각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 공자 옆에 우리 동국18연 해가지고 유명한 선비들이 같이 제사가 지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을 애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유명한 선비들도 같이 제사를 지낸다. 하지만 주인공은 공자이다. 관련된 문제. 다음 특징을 가진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육기관끼리를 구별할 줄 아는가 이렇게 문제를 내요. 일단 성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의 폭이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그 향교 아니면 성균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보시면 있죠. 지방민의 교화 그리고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와 훈도, 교수 훈도는 있지 않습니까? 조선에서 향교에 파견된 선생님들, 국립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에 똘똘한 선생님들을 지방에 파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수 훈도예요. 교수 훈도도 챙겨야 됩니다. 가지고 지방민 교화, 교수 훈도, 그리고 성현이 결합됐으니까 요거는 뭐야? 그러니까 향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1번 최고학부 구실 그리고 이제 입학 자격 생원 진사. 생원 진사는 우리 과거제에서 배울 건데 요거는 이제 속과를 합격한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최고학부 생원 진사 이렇게 돼 버리면 성균관이 되고요. 초등 교육 담당 기관, 사립 교육 기관 애들 초딩들 다녔다. 요거는 서원이란다. 서당. 그리고 이제 봄, 가을, 향음주례. 그리고 향음주례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유양소 공부할 때 배웠어요. 향음주례라든지 향사례 같은 게 유양소의 커리큘럼 중에 하나다. 향음주례는 윤리교육 시간, 향사례는 체육 시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태사 나왔죠. 이런 식으로 선지에 등장한다니까요. 요거는 서원. 그 다음에 국태사는 고려에 있지 않습니까? 국자감이에요. 이건 완전히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 3번은 막 지식들이 결합돼가지고 오답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요게 바로 향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목군현이 각 급의 도시예요. 크기는 다 다르지만 도시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도시를 대표하는 국립교육기관 그게 바로 이제 향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교육했으면 이제 이 애들 교육하는 게 결국에는 이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공부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관리를 갖다 등용하는 제도들을 이제 고려와 조선을 구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이 주인공이에요. 고려는 이제 조선과의 차이점 측면에서 잘 정리해 주십시오. 먼저 이제 고려 때 보시면은 요 호문무권신 중 호족 주독이 있죠. 태광성 중 광종 때 과거제가 처음 실시되죠. 쌍종과 손을 잡고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시된 과거제를 성종이 이제 정착시키고 발전시킨다고 했어요. 예, 과거제가 이제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거제를 보시면 원칙은 양인 이상이 응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양인이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귀족들 그리고 이제 뭐 그 향리들 이런 애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제술가와 명경가 요게 이제 유학과 관련된 과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독점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잡가 뭐 기술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 시기는 뭐 3년에 한 번씩 보든지 경년에 한 번씩 보든지 경년이 유행하였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정기적으로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보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려 때는 있죠. 과거제가 있긴 있었는데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음서예요. 음서. 고려가 귀족사회라고 불렸던 이유는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과거보다도 음서가 더 중시되던 사회. 부모의 신분이 실력보다도 더 중시되던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도 뭔가 신귀족사회로 가고 있죠. 뭐 수시라든지 뭐 이상한 전형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막 이제 부모가 대신에 부모의 신분, 부모의 경제력 이런 것들이 자녀들의 이제 그 다음 사회적 지위를 갖다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결코 정당하거나 이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보시면 이제 고려의 이제 음서 문음이라고 불리는 것은 오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 뭐 외가 사위 가능했어요. 고려는 남녀 평등하니까 한 명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진출하는 제도. 근데 실제로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 들어가기도 했답니다. 그 다음에 과거보다도 더 큰 영향력. 조선은 과거가 됐어요. 조선도 문음이란 게 있어요. 음서가 있어요. 근데 조선은 문음이 아주 약화되고 조선은 과거 중심의 사회예요. 그런데 이제 고려는 음서가 대놓고 과거보다도 더 강력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려의 귀족사의 성격을 갖다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OX 하나 풀죠. 고려의 음서는 직계 자손에게만 적용되었다. 만자가 되게 예민한 단어라고 있어요. 틀렸어요. 고려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기 때문에 외가라든지 사위도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공고 자구와 문생관계도 고려의 귀족사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공고 자구는 있지 않습니까? 과거 시험 출제위원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낸 문제를 갖다가 풀고 합격한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문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합격자와 출제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을 같이 마시면서 친해져가지고 스승님, 스승과 뭐 제자 같은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고려의 문벌귀족 사회를 갖다가 이제 뭉쳐주는 하나의 인적 네트워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되시면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서 가면 향후회라든지 뭐 이상한 조직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맨날 술 마시러 오라고 해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친해져서 그 사람들이 위에서 당겨주고 밀어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공무원 사회가. 우리 아직도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자주 문생의 결속을 고려 귀족사의 학문적 결속으로 뭐 이렇게 작용하는 고려의 이제 귀족사회를 갖다 묶어주는 도구 중 하나였던 겁니다. 고려는 이제 사학이 발달했거든요. 그 사학의 발달이랑도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조선과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고려의 묵과가 조선과의 차이점이에요. 조선에는 묵과가 완벽하게 정착을 해요. 문과 말고 묵과, 무신들 뽑는 묵과. 근데 고려는 있지 않습니까? 묵과가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는 묵과 없다.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고려는 묵과가 거의 없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 시행이 됐어요. 예종 때 살짝, 여러분 강해제 기억납니까? 강해제? 원래는 칠지에는 포함이 돼 있었던 무신들을 위한 감옥이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묵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조선의 신진사대부가 나중에 집권하고 나면 조선 건국 직전에 한번 묵과를 갖다 실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조선과의 차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이제 과거의 종류들, 유형들 정리할게요. 묵과는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문과 들어갑니다. 문과. 자, 문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재술과와 명경과예요. 재술과 명경과. 지금의 이과와 문과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재술과는 이제 글짓기 능력을 갖다 시험 봐요. 작문을 얼마나 잘하냐, 시를 얼마나 잘 짓냐, 사장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재술과예요. 만들재 서술할 술, 서술을 갖다 만들다, 글을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명경과는 무슨 뜻이냐면 밝힐 명자, 경전 경자예요. 무슨 말이냐? 그 공자, 공맹이 쓴 경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네가 얼마나 밝게 이해를 했냐, 밝혔냐 하는 거. 그러니까 유교 경전들을 얼마나 네가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교 경전을 갖다 테스트하는 거야. 고려는 전반적으로 사장, 글짓기 능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시를 짓는 걸 중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유교 성리학 오타쿠다 보니까 경학을 얼마나, 유교 경전들을 네 얼마나 달달달 잘 외우고 이해하고 있는지 요거를 갖다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죠. 고려도 요거를 시험 보고 조선도 요거를 시험 보는데 고려는 전반적으로 사장, 조선은 경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어려운 암기 포인트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조선은 있죠. 요 재술가가 진사가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고려는 요 명경가가 있지 않습니까? 생원가로 이름을 바꿔요. 생원가. 요거 진사생원은 합격자들이요. 합격자. 뭐요? 그러니까 재술가에 합격하면 진사, 명경가에 합격하면 생원이었는데 조선으로 가면 얘들 이름이 재술가가 그냥 진사가, 명경가가 생원가로 이제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름이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매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칭이 잘 안 돼요. 요 매칭하는 암기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 이재명 시장이 아니죠. 이제 성남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죠. 그러니까 아주 나름대로 훌륭한 정치인이세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민주당 내에서 경선할 때 제가 이제 그 경선에 참여해서 이재명 지사를 갖다 이제 지지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이재명 지사를 갖다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재명 시장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재명이, 재명이는 진상이야, 진상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명 진상, 이재명은 진상이야. 이분이 훌륭한 분이시긴 한데 한 번씩 진상짓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입도 아주 욕도 잘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추진력이라든지 뭐 나름대로 이제 정치인이 정치만 잘하면 되죠. 강사는 잘 가르쳐야 되고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정치인은 정치를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 사생활 같은 데는 딱히 관심 없습니다. 가지고 이제 재명 진상에서 재술가 명경가를 진사가 세운가랑 매칭을 갖다 시켜주십시오. 그다음에 잡가, 잡가는 온갖 기술가들이에요.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율소산 세 개가 이제 뭐 제일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경사육화관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는 승가 있었어요. 불교로 갖다 중시하면서 그 누구야 광종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제 실시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 과거제 실시하면서 승가도 같이 실시했어요. 교종선 선종선 구별하지 마세요. 그냥 교종도 뽑고 선종도 뽑았다. 그다음에 묵가 거의 없었다. 끝.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그 과거의 단계요. 관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 단계에서는 이거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은 중요해요. 근데 고려는 안 중요하고 우리는 일단은 기본 단계에서 조선의 커리큘럼을 먼저 잡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심화로 가서 고려는 어떻게 다른가 톡톡톡 포인트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관리 등용 제도 들어가겠습니다. 고려랑 거의 비슷한데 뭔가 차이점들이 좀 있어요. 자, 그 차이점들을 잘 잡아보겠습니다. 원칙, 양인 이상 응시가는 고려랑 똑같아. 근데 고려랑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역시 양인들은 거의 실질적으로 과거에 합격하기 어려워요. 일단은 이제 그 경제력, 공부를 하려면 경제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무원 그만두고 되게 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무원 그만두면서 집에서 되게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공무원 그만둔다고 하니까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하나도 지원 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을 안 받는 상태에서 저 혼자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알게 모르게 제가 뭐 그렇게 집에 도움을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공무원 그만두고 나서는 그냥 진짜 호롤단신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저 혼자서 한번 이제 공부를 갖다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정말 이제 뭔가 결과를 갖다 내기 어렵더라고요. 이 조선시대 때 양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공부를 갖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과거에 합격하기가 거의 힘들어. 그러니까 경제적 교육적 한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응시제한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꼼수가 발달해요. 그 고려는 그러니까 귀족사에서 그냥 제도적 차원에서 귀족들의 특권을 갖다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조국의 딸 그리고 또 나경원 아들 딸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이제 좋은 직장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갖다 해주는 보조해주는 제도들이 많이 발전했어. 제가 한쪽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양쪽 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뭐야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거의 발전하지 못해요. 왜? 조선의 기본적인 방향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그리고 이제 이 정도전이란 인물이 되게 실력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관료 사회를 갖다 꿈꿨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고려와 관련된 어떤 지배 계층에 대한 혜택들 제도들을 갖다 거의 철폐를 갖다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양반들은 이쪽 꼼수를 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자식들한테 좋은 사회적 지위, 많은 재산을 갖다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제도적으로 그게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꼼수들을 갖다 발전시키는 거야. 그 꼼수들이 지금 뭐냐면 자기 유력한 경쟁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견제를 하는 거예요. 서울, 불쌍한 서울들이죠. 그러니까 고려 때는 차별 안 받았어요. 근데 조선에 와서는 있지 않습니까? 서울들은 이제 문과를 공식적으로 응시 못 하도록 했던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재가녀 여성 자녀 이런 애들도 이제 그리고 뭐 탐관오리 자손 이건 외울 필요 없죠. 조선의 이제 특징이 서울과 이제 재가녀 여성 자녀들이 문과를 갖다 응시 못하도록 제한받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구려때는 그 중인계층들 실력만 된다면 결혼이라든지 과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충분히 그 상류계층으로 옮겨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은 있죠. 중인들이 실질적으로 문과를 갖다 또 못 보도록 했어요. 법으로 제한한 건 아니에요. 서울처럼. 서울만 법으로 제한됐어요. 서울 재간여자수만. 그런데 이제 중인들은 법으로 문과를 못 보게 하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있죠. 여러 가지 꼼수들을 만들어가지고 문과응시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애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그 문과에 들어간 문과를 갖다 본다고 하더라도 한품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승진의 제한을 갖다 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꼼수들을 갖다 만들어서 경쟁자들을 갖다 이렇게 견제하는 모습들 꼼수들이 이제 발전했던 게 조선 꼼수의 시대 조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과거 이제 실시 시기 식년시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게 원칙이에요. 조선에 이제 딱 정착이 됩니다. 경국대전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식년시보다 있지 않습니까? 별시 임시로 보는 시험들이 더 잦아요. 그래 조선은 이제 별시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주요 별시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증강시는 증가하다. 빛광, 빛이 증가하다는 뜻이요. 나라에 큰 경사가 났을 때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과거 한번 치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자가 태어났다든지 뭐 결혼을 뭐 왕자가 결혼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증강시. 그다음에 알성시는 뭐냐면 문묘가 있지 않습니까? 문묘가 성균관 안에 있어요. 성균관 국립대학인 성균관 왕이 한 번씩 학생들 공부 잘하나 못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공자한테 인사를 갖다 드려야 되겠죠. 공자한테 참배하러 찾아가가지고 즉석으로 이 성균관대 학생들에게 성균관 학생들에게 과거를 갖다 치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성시라는 또 특별시가 있어요. 알성시와 그리고 이제 증강시 요 두 개는 이제 이름도 암기하고 요게 이제 뭐 할 때 언제 이렇게 별시가 치루어지는지 그까지도 구별해 주십시오. 3번은 뭐 기억할 필요 없어요. 개항기 때 있지 않습니까? 개항기 가서 이제 배우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이제 과거 이외의 등용 제도들, 과거가 중심이에요 조선은. 근데 과거 말고도 그 밖에 관리들을 갖다 등용하는 그 제도들이 있어요. 천거. 천거는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냐면 조광조의 현량가에서 구경을 했어요. 과거가 아니라 천거 추천을 통해 가지고 관리들을 갖다 등용한 적도 한 번씩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음 음서, 음서랑 똑같아요. 고려의 음서가 있었듯이 조선에도 음서가 있어요. 근데 많이 약해집니다. 일단은 적용 범주가 줄어들어요. 2품 이상, 고려는 5품 이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이 됐다면 조선은 정말 최고위 관직들만 적용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렇게 범주를 갖다 줄인 이후에도 있지 않습니까? 합격하면 승진을 제한시켜요. 취재는 뭐냐면 이거는 대충 면접 같은 좀 간단한 시험이에요. 정식 과거가 아니라 대충 뽑아가지고 승진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게 이제 문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은 문음 출신들이 실제로 다시 공부를 해서 문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치제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하급 관리, 기술직 관리 요런 애들 같은 거 뽑을 때 있지 않습니까? 대충 이제 정식 과거가 아니라 간단한 면접이라든지 필기 시험 같은 걸로 이제 뽑는 거예요. 하급 관리들 뽑을 때. 그러니까 요 하급 관리 뽑는 치제에서는 하급 관리들이 백성들, 민중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훈민정음 한글 시험이 과목에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유해잡직도 뭐 거의 이제 하급 관리들 뽑는 거예요. 뭐 상인, 공장, 수공업자죠. 그다음에 노비 이런 사람들이 하급 기술직에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해잡직이라는 관직이 있어요. 요것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이제 과거들끼리 이제 구별할 거예요. 문과와 무과 있지 않습니까? 잡과를 갖다 구별할 거예요. 주인공은 문과예요. 문과. 문과가 가장 중요해요. 사회에서 최고 이제 그 지배계층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이니까. 문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 무과와 잡과는 문과랑 어떻게 다른가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문과는 있죠.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속과와 대과. 속과와 대과. 수능 시험과 공무원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속가도 2단계, 대가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속가에서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1차 시험, 초시, 그리고 1차 시험을 7배수로 뽑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7명을 갖다가 다시 경쟁, 7대1로 다시 경쟁을 시켜서 복시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갖다 정하는 거예요. 대가도 비슷해요. 초시에서 7배수 뽑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복시에서 최종 합격자가 33명이에요. 33명. 요 33명은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고난도 대신 가면 33명이고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요. 복시 최종 합격자가 33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전시는 뭐냐? 최종 합격자라 했는데 전시는 뭐냐? 전시는 왕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미 합격자 수는 결정돼 있어. 근데 면접 왜 보나? 등수를 정하는 거예요. 등수. 왕이 면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등수를 정하고 갑을병 등급을 정하는 거예요. 장원도 뽑고. 가지고 이제 속가는 초시와 복시, 그리고 대가는 이제 초시 복시 보고 왕이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본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속가에 보면 이제 진사가와 생원가가 있다고 했어요. 이재명 진상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사장을 보는지 경학을 보는지 구별할지 알아야 돼요. 진사가와 생원가를 갖다가 이제 각각 이제 초시와 복시를 갖다 거쳐서 이제 뽑는다. 합격자 인원은 시험에서 기존에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33명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해서 진사와 생원이 된 애들은 있죠. 백패, 백패라는 합격증을 갖다 받게 돼요. 속가 합격증.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성균관이라든지 서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 시험이 이제 합격, 공무원 시험이 이제 3단계로 치러져요. 초시 7배수 외울 필요 없어요. 복시 33명. 요거는 암기를 해야 돼. 대략 7배수예요. 정확하게 7배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시는 이 33명을 왕이 순위 결정을 하는 면접 시험. 그래가지고 면접 봐서 이제 갑을병 3등급으로 나누고 1등을 보통 이제 장원급제했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합격자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하얀 백패에 빨간 칠을 해준다. 홍패.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원래는 홍패를 따로 줘요. 근데 여러분은 빨간 그 칠을 해준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더 쉽습니다. 그 백패와 홍패의 순서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과로 들어갑니다. 문과와의 차이점을 잘 잡으세요. 문과는 속과 대과로 구별됐죠. 속과 대과로 구별됐죠. 근데 문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속과 자체가 없어요. 그냥 속과 대과 없이 그냥 문과야 문과. 여러분 조상 중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나왔다. 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문과는 있지 않습니까? 속과 대과 없이 그냥 문과예요. 문과. 문과 한 단계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속가에 원래 문가에서 속가에 합격하면 원래 성균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가는 속가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 같은 애 있죠. 무술을 가리키는 학교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별도의 교육기관도 없어. 그다음에 또 하나 문가의 차이. 문가는 문가보다 좀 급이 낮기 때문에 문가나 잡가 같은 애들은 서울도 응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 이제 주로 이제 서울과 이제 중인계층이 이제 많이 응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예와 병서 경서를 같이 시험을 봤다. 무과라고 해서 무식하게 막 칼싸움만 잘하는 달리기만 잘하는 이런 애들 뽑는 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경찰 간부라든지 군 간부들 뽑을 때 체력장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지만 뭐 국사 시험도 보고 있죠. 뭐 국어 시험도 보고 뭐 법률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서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도 무예도 시험 보지만 병서라든지 유교 경학과 관련된 시험도 같이 병행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을 지휘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문과의 단계는 초시와 복시 전시 문과랑 똑같아요.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있지 않습니까? 문과는 장원급제가 없어요. 여러분 조상 중에 혹시라도 있지 않습니까? 문과에 장원급제했다 하고 자랑하는 조상이 있다면 다 구라요. 그러니까 장원급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도 이제 홍패 최종적으로 이제 전시 보고 합격 여기 요 문과에 합격하면 홍패가 나요. 문과는 이제 백패가 없고 홍패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잡가 들어갑니다. 잡가는 문과보다는 당연히 천대받을 거고 문과보다도 좀 소홀히 하는 이런 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속과 없어요. 속과 없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별도의 교육기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공부하냐? 해당 관청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럼 문과는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드라마라든지 여러 이제 조선시대 드라마들 보면 있죠. 무과에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산에서 이상한 산신령 만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막 칼질하고 말타고 하는 모습들 등장할 거예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말 산에서 뛰어다니면서 지 혼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잡가는 해당 관청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무과 잡가는 서울동시 요거는 이제 우리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요 잡가는 보면 요런 이제 여러 과들이 있는데 과들을 갖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잡가 중에서도 좀 중요한 과가 있고 안 중요한 과가 있거든요. 역과는 이제 번역하는 거, 율은 법률, 의과는 의술,
음향과는 이제 뭐그 천문 달력 만드는 이런 과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요런 좀 중요한 과들은 잡과를 시시하고 이거보다 안 중요한 이런 과들 그림 그리고 뭐 이런 음악하는 이런 애들은 그냥 치재로 단순하게 면접 보고 뽑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가볍게 이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그 나름대로 중요한 잡과에 합격하면은 100패를 줍니다. 100패. 홍패 안 주고 얘는 100패. 문과는 홍패 100패 다 받아 그러니까. 근데 무과는 홍패만 그리고 잡과는 100패만 받는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문과를 중심으로 무과와 잡과를 갖다 이제 비교해서 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를 시행하는 간청이 있어요. 문과는 정식으로 이제 예조에서 담당을 합니다. 예조가 원래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도 같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과는 병조, 너무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잡과는 그냥 해당 간청에서 대충. 이거는 나중에 심화 가서 정리하죠. 아니면 문제에서 보이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외우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해당 간청,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가 해당 간청에서 이제 가르쳐 줬는데 그 해당 간청에 이런 간청이 있었다는 건데 거의 뭐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선시대 과거제 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적으로 양인에게만 만자 예민한 단어 나왔어요. 응시자격이 주어졌다. 맞아요? 틀려요? 양인 말고 조선의 과거제도는 양인에게만 양반에게만 제가 착각을 했어요. 양인 아니라 양반에게만 양인들 중인들 전부 다 법적으로 응시할 수 있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가 문과를 응시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양인들 다 응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힘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문과와 잡과가 있었으며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자, 이거는 이제 고려의 특징이에요. 고려의 특징이요. 조선은 무과가 제대로 성사합니다. 그 다음에 속과에 합격하면 송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다. 제명, 이재명, 진상에서 진사라든지 생원이 되면 있지 않습니까? 송균관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고관으로 승진하기가 더 쉬웠다. 요거는 고려예요. 고려는 이제 음서 출신자들이 더 많았고 음서 출신이 성공하기가 더 쉬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잠시만요. 우리 그 교육과 있죠. 관리 등용 제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역사서 파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